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밴드 PC 버전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밴드 처음 만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밴드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먼저 SNS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또 밴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밴드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이 되는 SNS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몇년 전만 하더라도 SNS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볼 때는 싸이월드라든지 다음 카페, 블로그 네이버 카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커뮤니티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소통을 했죠. 또,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라는 그런 아이템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친구들에게 알리고, 일촌이라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 지인들에게 댓글을 달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죠. 또내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나에 대해 알리고 사람들을 이끌어 모아서 또 댓글을 주고받는 등 그리고 쪽지를 주고받고 채팅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G폰이라고 하죠. 2G폰, 그다음에 3G폰, 그리고 스마트폰 세대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세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모바일 앱이라는 것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알림 메시지로 알려주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SNS 앱이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 시대에서 SNS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SNS는 여러분 곁에 있는 실생활에서 항상 만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SNS를 공부하지 않으셨던 분이시더라도 페이스북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트위터라는 그런 이름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싸이월드도 SNS의 한 종류로 발돋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이라든지 미투데이, 그리고 우리가 배울 밴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SNS에 속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SNS는 수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로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몇개 되지 않죠? 사실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고 또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고유의 SNS가 있을 테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만의 SNS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세계에는 수많은 SNS, 즉 소통의 도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SNS라는 그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SNS라고 말하죠.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는 마이스페이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SNS 사이트는 마케팅 활동의 새로운 총화로 떠오르기까지 했습니다. SNS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서 휴대폰에 잘 어울리는 서비스라며 유무선을 하나로 통합한 유비쿼터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등장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마이스페이스는 2007년 말 국내에서 동영상, 사진 등을 특화한 한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SNS 기업들이 속속 진출하는 이유는 한국이 싸이월드 등으로 대표되는 SNS의 본고장이기 때문인데요.
SK 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글로벌 SNS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진출하는 것은 업계 전체의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SNS는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가 중심인 만큼 2200만 명이 미니홈피를 이용하고 있고 블로그가 활성화된 한국 시장에서는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SNS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기본적인 SNS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SNS를 추려본 것이 바로 이 아이콘들입니다. 이 아이콘들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만들어져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또 세계적으로도 진출하고 있는 세계인들이 또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카카오톡, SNS, 대표적인 국내 SNS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사용이 됐다가 한국에 전해진 그런 케이스죠. 요즘에는 페이스북, 트위터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한국에서도 또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친구가 될수 있고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이제 싸이월드 미니홈피로 그 다음에는 블로그 형태로 이렇게 쭉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해 왔던 국내에 굉장히 역사가 긴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모바일 시장에 맞춰서 모바일 형태의 SNS 형태로 좀더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투데이 서비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미투데이 서비스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SNS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SNS는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가 바로 이 SNS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서 사회적이고 학문적인 관심을 대상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SNS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역사와 같이 할 만큼 역사가 오래됐지만, 현대적인 SNS,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현대적인 SNS는 1990년대 이후 월드 와이드 웹 발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상 정보의 공개, 관계망의 구축과 공개, 의견이나 정보의 게시, 모바일 지원 등의 기능을 갖는 SNS는 각 서비스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측면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SNS는 사회적 파급력만큼 많은 문제를 제기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죠. SNS를 둘러싼 이슈 중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입니다. 신상 정보와 사적인 의견 교환을 근간으로 하는 SNS의 속성상 불가피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둘째는 사적 정보에 대한 잠재적인 남용의 문제입니다. SNS는 상업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빅데이터로 간주되어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분석되는 데이터 소스입니다. 셋째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이라 불리는 온라인상의 공격 행위인데요. 특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적 게시물의 지적 재산권, 개인에 대한 감시,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SNS의 개방성 때문에 어떤 이는 SNS 사용을 꺼리기도 합니다. 내가 전체 공개로 만약에 SNS의 어떤 부분에 나의 생활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글은 누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검색이 되고, 내가 이러한 글을 올렸고, 이러한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사실 등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의도치 않게 남발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일촌 공개 또는 지인 공개로 해놓았지만 그것을 스크랩한 퍼간 사람들이 그것을 글을 전체 공개로 해놓아서 다른 사람들이 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건너가다 보면은 SNS에서의 소통이 결국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게 되죠. 요즘에는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싸이월드 미투데이 등등 여러 가지 하나의 개체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연동이 되어서 SNS가 소통할 수 있게 지원이 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어요. 가령 내가 싸이월드에서 작성한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할수 있고 또 네이버 블로그에서 작성한 글을 트위터로 보낼 수도 있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는 구분이 없이 서로서로 데이터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SNS들끼리 서로 글을 나누고 활성화시키고 서로서로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더 이러한 문제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글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폐쇄형 SNS입니다. 폐쇄형 SNS. 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미국의 패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밴드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패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근데 밴드와 카카오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한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SNS를 사용하다가 페이스북과 뭐 트위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이제 탈퇴를 하기도 했어요. 업무상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까지 온라인 친구가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면서 점점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게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유명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연일 SNS의 글들이 논란이 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폐쇄형 SNS인 밴드에 자주 들어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수영 동아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죠. 10년 이상 된 고등학교 친구들만 보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욕설까지 사용해도 되니까 너무 편하다. 동아리 사람들과는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최근 무분별한 네트워크 연결로 인한 사생활의 문제, 정보 과부하 문제 등 개방형 SNS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면서 폐쇄형 SNS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밴드는 2012년 8월 출시 이후에 각종 지표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한국의 대표적 폐쇄형 SNS로 자리를 잡은 케이스입니다. 개방형 SNS에 대한 피로로 인해 양적인 인맥 확장이 중심이었던 개방형 SNS에서 벗어나 인맥과 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폐쇄형 SNS가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밴드는 지난해 애플이 발표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무료 앱 부분에서 3위에 올라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현재 밴드 가입자는 세계적으로 약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여기에 카카오가 지난해 9월 선보인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그룹은 12월 1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기염을 토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폐쇄형 SNS의 주도하는 이들이 30대에서 50대라는 점인데요. 이는 친목을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동창회, 소속단체, 친한 친구들, 동호회, 팬클럽, 각 분야별 협회 등 오프라인상의 최소 4~5개 이상의 모임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여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폐쇄형 SNS는 아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기 때문에 원치 않는 관계 맺기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도 손쉬운 접근이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개방형 SNS에도 사회 여론 형성에 대한 정보 교류 수단의 확장, 집단 지성을 통한 사회 가치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때문에 우리나라 SNS가 오프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보조적 채널로만 활용된다면 글로벌 ICT의 발전 흐름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도 뒤처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 전문가는 스마트폰 시대의 총아 SNS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개방형 SNS가 지고 있지만 폐쇄형 SNS가 뜨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제 SNS는 기존의 부작용 개선을 통해 새로운 진화를 모색해야만 하는 단계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특성에 맞는 사회 연결망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SNS에서 폐쇄형 SNS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여기에 동아리를 모이게 하고, 내 지인들, 그 다음에 동창들을 모이게 하는 등, 이제 모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밴드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 동호회 밴드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모임에 내가 초대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검색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인들끼리, 관심사를 공유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공간이 될 수가 있겠죠. 카카오 스토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글을 쓰고 나의 소식을 올리는 데 있어서 친구가 아니면 나의 소식을 보지 못하고 내가 전체 공개가 아닌 친구 공개로 공개를 해놓은 게시물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외부의 사람들이 관계없는 사람들이 볼수 없게 되어 있는 폐쇄형 SNS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배울 밴드, 바로 SNS 중에서도 폐쇄형 SNS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밴드의 기능을 실습하기에 앞서서 SNS라는 것과 그 다음에 폐쇄형 SNS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맥락을 따라 밴드가 탄생한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다시 SNS 밴드 그리고 밴드의 장점,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